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장고 대결입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중국과 한국, 한국과 중국의 2인자의 대결인데요. 네, 오유진 선수입니다. 오유진 선수가 2패로 시작을 했지만 4승을 달리고 있으면서 이제는 보안 공소소금에 제대로 된 1인자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유진 선수 계산과 끝내기에서 강점이 있다는 것은 이 신인 때부터 많은 선수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사전 전력 분석에서도 끝내기에서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충남 SG골프의 루이나이웨이 선수. 스윙계랑 이 멘탈의 이 그래프가 꽉 차 있어요. 네, 뭐 다른 선수들에게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엄청난 점수를 받았는데요. 네. 스윙기라고 한다면 이제 전투력을 뜻하는 것이기도 한데 네. 루이나이웨이 선수의 전투력은 뭐 알아주죠. 어떤 선수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이 선수가 그 바둑에 대한 열정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멘탈에서의 높은 점수를 받는데 꽤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루이나이웨이 선수의 댓글 보면 좀 자잘한 전투보다는 뭔가 큼지막한 그런 싸움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갈 때까지 가는 싸움이 많습니다. 네. 지금 상변 쪽에서 수순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루이나이웨이 선수 머리가 먼저 반겨줍니다. 네. 지금 여기서 딱 두고 있는데요. 약간 가려지긴 했지만 그쪽에 돌은 없어요. 네. 지금 딱 저희들 눈에 보이는 돌이 다입니다. 하변 쪽은 정석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상변 어느 쪽이 좀 더 약한 거죠? 뭐 어느 쪽도 약하다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네. 백이 지금 이쪽을 지킨다면 김신영 선수와 허서연 선수 바둑이랑은 좀 다른 양상으로 바둑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 바둑은 좀 급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면 이 바둑은 아직 한참 남았어요. 그냥 후반전 승부로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이을지 치받을지 그것을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바둑의 흐름은 아직까지는 좀 평온하고요. 전투를 장기로 하는 루이나이웨이 선수지만 당장은 싸움을 걸어갈 곳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네. 백이 입고 나면 흙도 중앙으로 나가기 어렵지 않습니다. 뭐 장고 대결이기 때문에 포석 부분 이렇게 진행됐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선수가 비슷하게 소비를 했네요. 장고 대국은 많이 길어지겠습니다. 자, 다시 한창 진행 중인 속기로 왔습니다. 네, 지금 수순이 우세닥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네요. 수순을 말씀드리면 지금 백이 이제 이쪽을 지키는 것까지 저희가 봤었고요. 네, 좌변에 하나 붙여놓고 네, 지켰습니다. 다섯, 그러자 이제 여기를 느는 교환을 하고 일곱, 여기를 들여다보고 아홉, 이쪽을 젖혀갔습니다. 젖힐 네, 때 끊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 여기 들여다보는 교환을 미리 했습니다. 그러자 이 장면에서 여기 중앙을 지금 빠져나왔고요. 한 칸을 띄고 아래를 붙이고 한 점을 잡고 젖히고 이것도 수순은 얼마 안 되지만 엄청난 바꿔치기라고 봐야겠어요. 네,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네. 중앙 쪽 굉장히 큰 자리인데 이곳은 허서연 선수가 차지했고요. 대신에 그 과정에서 흙이 우하 쪽에 엄청난 집을 형성을 했고 백은 돌을 살려나가는 과정에서 하변에 약간의 집을 보탰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뒷맛을 노려가요. 이 바둑은 뭐 형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바둑입니다. 네. 일단 우하기는 뒷맛이 없다고 봐도 될까요? 우하 쪽은 뭐 수가 나지는 않겠죠. 흙집으로 거의 굳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앙에서 허서현 선수가 뭔가를 하지 못하면 바둑은 흙이 좋습니다. 역시 돌이켜보면 이쪽에서 허서현 선수가 이 급소 일격을 가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실전처럼 될 거라면 이런 교환도 지금 집으로 다 손해이고요. 이쪽에서도 부친수도 별로 깔끔한 정리 같지는 않고 끼운 타이밍도 여기를 이어놓고 끼우는 게 낫고 이수도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꽤 많은 부분에서 지금 놓치고 있습니다.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굉장히 좋았는데 중간중간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수만 봐도 허서현 선수가 어떻게 형세를 보고 있는지 알수 있는데요. 네, 지금 승부수가 터져 나왔는데요. 이쪽 부근을 좀 깨러 들어가는 그런 맥락으로 풀이가 되고요. 하지만 원래부터가 여기 붙이는 정도는 깨 들어갈 수가 있고 이쪽에도 약간 뒷맛이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고요. 이쪽을 모두 깰 수 있다고 해도 뭐 그렇게까지 큰 성과는 아닐 뿐더러 지금 이 교환이 어떻게 했을 때 득인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고 끊고 받을 때 여기를 젖히는 게 통했을 때 나가는 걸 보면서 약간 득이다 이런 판단은 되는데요. 득이긴 하지만 그렇게 결정적인 느낌은 아니거든요. 다시 돌아가야 되고요. 네. 지금 끼운 수에 대해서도 흙은 네 당연히 여기를 끊겠죠. 지금 뒤로 받는 게 아니라 뒤로 받으면 여기를 두고 이쪽도 터지는 게 있고 여기 젖혀있는 거 선수로 당하면 집으로도 손해입니다. 그래서 김시영 선수의 이쪽 끝내 선택은 이쪽에 백한점이 연결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실전의 선택이 좋은 방향입니다. 네. 30초. 하나. 모든 팀들이 SG 골프팀을 상대를 할 때 항상 이 최정 선수는 상대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카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선수에게 좀 지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전략이자 목표일 수 있는데 김신영 선수가 지금 허서현 선수에게 승기를 잡아가는 상황이라면 SG 골프팀 굉장히 유리한 곳에 올라섭니다. 물론 이제 후지사 이나 선수도 일본의 1인자이고 최근에 컨디션도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고요. 바둑리그에서는 조금 부진합니다만 다른 기전에서는 그래도 좋은 모습 보여주는데 하나, 그래도 최정 선수와 후지사 리나 선수의 네. 대결이라면 최정 선수가 여섯, 좀 우세한 것은 사실이죠. 여섯, 네. 일곱, 여덟. 그래도 살려 나옵니다. 냉정하게 세계 바둑계 판도로 봤을 때에는 뭐 최정 선수와 위징 선수가 1그룹이라면 그 뒤를 잇는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오유진 선수일 수도 있고 루이 나이웨이 선수, 왕천싱 선수, 그리고 최근의 기세로 뭐 김채영 선수도 포함시켜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선수들이 이제 그 최정 선수와 위징 선수를 쫓는 2위 그룹 그리고 그 밑에 한 2.5위 그룹 정도가 이제 후지사 리나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뭐 개인적인 그런 분석입니다. 엄청난 분석인데요. 1.5까지 가나요? 김시영 선수가 찝어갔는데요. 백의 약점을 좀 물어보고 있습니다. 약점을 물어보면서 흙의 형태를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하는 의미가 있고 유리할수록 이제 저런 수에 눈길이 가게 됩니다. 한 점까지 이을 순 없다는 건가요? 한 점을 이으면 여기 단수 치는 것도 물론 있는데요. 좀 쉽게 패도 안 나고 뭔가를 하려면 여기를 꼽으려도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30초. 이쪽을 이으면 여기를 찝어서 네. 한 점을 잡는 것과 연결이 맞보기죠. 이런 수가 저렇게 빨리 나올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여기 이었을 때 어차피 김시영 선수가 이제는 여기를 단수 쳐서 노리겠다는 뜻이네요. 아까처럼 두는 것은 네. 이제는 좀 달라진 것이 여기를 두고 끊을 때 이렇게 둬서 흙돌이 여기에 있었다면 여기를 끊고 30초. 단수 쳐서 바로 수를 메워갈 수 있지만 지금 흙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는 불가능한데요. 다섯. 이 교환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을 때 여기를 단수 쳐서 패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그쪽으로 이었는데요. 네.
제대로 받지를 못했고요. 그런데 아, 아픕니다. 지금 이렇게 둘 거라면 사실 이 교환도 약간 아깝습니다. 김시영 선수가 좋은 선택을 했네요. 왜냐하면 흙이 여기를 잇고 받을 때 이쪽을 눌러갈 때에도 흙이 이제 여기 끊는 수가 원래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 단수 치면 패긴 패지만 따내져 있기 전에 흙도 큰 부담이니까요. 네. 근데 지금은 항상 여기를 끊으면 백이 이렇게 도야하기 때문에 자충이나 끝내기 30층. 상황에서 좀 하나, 흙이 둘, 이 끊는 수로 인해서 셋. 도움을 받을 여지가 네. 있습니다. 네, 지금은 완연한 흑의 페이스입니다. 점점 허서연 선수의 안색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확실히 김신영 선수가 승기를 잡은 상황이고요. 유리한 흑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교환을 시켜서 좀 더 뒷맛을 깔끔하게 만들거나 이제 이쪽 부분을 지켜두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네, 다섯. 네, 확실하게 못지를 합니다. 선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허서연 선수는 지금 불리하기 때문에 여기를 계속 받아주면 이건 지금 바둑을 백이 이길 수가 없는데요. 여기를 그냥 받는다면 만약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요. 네. 받고 또 여기를 붙이고 이거는 많이 졌어요. 둘, 이건 한 반면 20집은 질 것 같습니다. 넷, 다섯, 우하기 여섯, 쪽 일곱, 여덟, 수는 못 내더라도 아홉. 조금이라도 좀 어렵게 만드는 수 없을까요? 글쎄요. 너무 안 보이나요? 지금 여길 뒀습니까? 그냥 흙은 여길 손 빼고 붙여버리고 싶은 생각도 들고요. 지금 이렇게 차단했을 때에도 어차피 백이 연결을 해야 되니까 이쪽 돌파하는 집으로만 보면 뭐 그렇게 큰 자리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연결을 할 때 여기를 노릴 수도 있고 이쪽을 둘 수도 있고 점점 김신영 선수의 승리가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서현 선수가 약간 이 찬스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모양을 만들고도 결국 여기서 생각만큼의 성과를 거두질 못했고요. 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초반부터 여섯,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주면서 여덟. 중앙전에서 좀 힘든 싸움을 시작했고 그 두 가지가 지금의 국면을 만들었습니다. 네, 유리한 입장에선 그 자리가 정말 두고 싶었던 자리죠. 네, 깔끔합니다. 지금 가장 뒷맛이 나쁜 자리를 두 곳을 지켰기 때문에 허서연 선수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지금 형세를 정확하게 보고 있죠. 지금 표정도 별로 좋지가 않고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바둑을 둘 때는 실력 중요하겠지만 그 뿜어져 나오는 기가 있잖아요. 네. 허서연 선수도 확실히 좀 더 기를 키워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지금의 허서연 선수의 상황과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네. 이제 바둑리그에서 꼬였을 때 저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심정이 이해가 되는데 일단 잊어보려고 해도 형세가 불리해지는 순간에 앞선 연패가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 그러고 나서 그런 것이 이제 마음이 흔들림으로 바둑판에 나타나고 하면서 악순환의 반복인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더 다잡고 뭐랄까요 자신감 있게 착수하는 그런 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게 고스란히 상대에게도 압박감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김신영 선수는 같이 성적 좋지 않아도 그런 표정이 아니거든요. 네. 처음부터 허서연 선수가 확실히 좀 경험 면에서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을 많이 안게 되고 그런 게 계속해서
바둑판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흙이 가장 깔끔하게 정리되는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30초. 하나, 둘. 지금 거의 필연으로 셋,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넷, 10, 12. 6, 지금 20집이고요. 7, 26, 26, 30. 38, 40, 50. 100집, 63집이 납니다. 네. 사석은 흙만 6개를 따냈고요. 사석과 합쳐서 9. 흙이 간단하게도 뭐 이 두 점 정도는 잡잖아요. 그러면 네. 38에 40, 50, 62, 63, 64, 68, 69, 69 집에 지금 여기를 여기까지 덤을 네. 다 재하고도 맞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가 남아 있으니까요. 지금 차이가 네. 엄청나게 벌어졌습니다. 바둑은 뭐 사실상의 승부는 결정이 났네요. 네. 김신영 선수가 중반에 살짝 행마가 꼬인 면은 있었습니다만 그 뒤에 있었던 싸움에서는 선배의 노련함을 보여주면서 차곡차곡 승기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확실히 바둑 리그에서의 남자 선수들도 그리고 여자 바둑 리그에서의 여자 선수들도 이 단체전이기 때문에 초반에 성적을 그르쳤을 때 그 부담감을 이겨내지 못하는 모습 여러 차례 보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 여자 바둑 리그나 바둑 리그에서 성적이 나쁘다고 하더라도 또 개인전에서 성적이 좋은 그런 선수들이 많아요. 네,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네. 봤었죠. 그래서 그것이 실력 차이라는 것은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김신영 선수도 2015년에 여자 바둑리그에서 굉장히 고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 해에 보면 김신영 선수가 여류명인전에서 도전자 결정전까지 가고 여류국수전에서는 결승에서 이제 박지현 선수에게 패하긴 했지만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자 바둑 리그에서는 전패를 했어요. 그런 걸 보면 확실히 이 단체전이 주는 부담감, 좀 개인전과는 다른 느낌이 존재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되게 괴롭습니다. 지금 뭔가를 해볼 데가 없고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고 시간은 쫓기고요. 허서연 선수가 이제 연패를 당하는 과정에서 좀 고무적이었던 부분은 지긴 저도 조금씩 내용이 좋아지고 있고 여자 바둑에게 적응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바둑은 사실 좀 일방적으로 밀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부안 곰소소금의 김효정 감독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보는 이들마다 그런 평가를 내렸었는데요. 오늘은 초반부터 조금 헤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대로 김신영 선수는 앞선 이 세 번의 대국을 연패를 했던 기사라고는 좀 믿기지 않을 정도의 어떤 자신감과 네. 과감성 그리고 상대를 압박하는 아주 좋은 바둑을 보여주었고요. 여기서의 그 행마 30초. 미스만 제외하면 흑은 뭐 별다른 실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다섯, 여섯. 네, 지금은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부안 공속소금 팀의 고민이죠. 지금 후지산 이나 선수가 매번 출전할 수 없는 상황에서 허서현 선수와 김민정 선수가 같이 나올 때도 있고 번갈아가며 나올 때도 있는데 두 선수가 이번이 데뷔 시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나란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공소소금팀의 고민은 깊어집니다. 지금 김민정 선수와 허서현 30초. 선수가 나란히 다섯 번씩 출전을 했습니다. 이제 허서현 선수는 여섯 다섯, 번째 대국이 여섯, 되겠는데요. 일곱. 김민정 선수도 첫 승은 거둔 바 있지만 그 외에는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두 선수 중한 선수라도 좀더 보여줘야지만 부안 곰소소금이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다. 부안 곰소소금팀이 초반에는 오유진 선수마저 조금 헤매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 이제 오유진 선수는 랭킹 2위로서의 어떤 모습을 찾아가고 있고 실제로 여자 바둑리그에서 4연승이기 때문에 그 강력한 원톱을 받쳐줄 만한 30초. 허리 라인이 지금은 둘, 약간 네. 부재인 상황인데 이제 그 뒤를 받쳐줄 다섯, 선수들이 여섯, 좀 일곱, 살아나야겠습니다. 여덟. 그렇죠. 계속해서 부안 곰소소금은 1대2로 팀 승부는 패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아직까지 승리와 인연을 맺지 못했던 선수가 4명이 있고 그중에 2명은 이제 용병 선수인데요. 네. 후지사 리나 30초. 선수가 하나, 2전 2패 둘, 중이고요. 네. 또 판양 선수가 셋, 넷, 3전 3패죠. 다섯, 그리고 여섯, 허서현 일곱. 선수와 함께 권주리 선수가 현재 6연패 중인데 이 선수들이 빨리 1승을 거둬야 뭔가 마음의 짐을 덜고 다시 좀더 편하게 대국에 임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앞으로 그 팀들의 고민거리입니다. 그리고 또 전패를 당하고 있는 선수들이 첫 승을 거두는 순간 일단 여자 바둑리그의 모든 기보들이 또 내용이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연패자가 나오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30초. 하나, 둘, 충남 셋, SG 골프팀 넷, 모든 팀들이 우승 다섯, 후보로 여섯, 꼽았던 경기했던 일곱, 팀인데 여덟, 이 팀이 아홉. 사실 이 초반 행보가 좋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네. 강팀이면 분명한데요. 약간 도깨비 기질도 있어서요. 이기면 3대 0으로 시원하게 승리를 거두고 네 번을 이겼는데 세 번이 3대 0 승리입니다. 네. 그리고 뭐또 하위권인 네 서귀포시 십리팀에게는 또 오히려 3대 0으로 반대로 패배를 하기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전력으로 최고 강팀이다라고 모든 팀의 감독들 그리고 관계자들이 꼽았던 그런 팀인데 지금까지 행보는 약간 아이러니합니다. 근데 네. 오늘 이 김신영 선수가 둘, 보여주는 모습을 쭉 셋, 이어간다면 이 넷, 팀은 정말 다섯, 무서운 팀이죠. 여섯, 지금 일곱, 오늘 여덟, 출전하지 않은 선수가 아홉, 송혜령 선수입니다. 열. 그렇습니다. 마지막 한번 송혜령 남았습니다. 선수가 성적이 나빠서 출전을 안한게 아니거든요. 세 명을 꼽아도 가장 강한데 네 명을 꼽으면 더 강해지는 그런 팀의 느낌이기 때문에 이 팀은 일단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 정도로 오늘 김신영 선수가 보여주는 모습은 앞으로의 SG 골프팀을 좀더 기대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은 심정이 전해집니다. 지금 차이가 워낙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두 선수 모두, 특히 허서현 선수도 그것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요. 지금은 차마 항복 선언이 이제 안 나오는 거죠. 팀이 처한 네. 상황과 본인의 부담감,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감정으로 차마 돌을 거두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내용상의 복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텐데, 또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아, 지금, 마지막. 네. 네. 뭐, 감독님부터 해서 선수들의 얼굴이 좀 떠오를 거란 말이죠. 사실은 이럴 때일수록 네. 제 경험으로는 본인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른 것을 생각할수록 이제 부담으로 작용을 하니까 본인만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겨내야 되고
허사인 선수 이제 입단하고 나서 3개월이 갓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보여줄 선수이니까요. 분명히 앞으로의 발전에 자양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결과는 결과죠. 허선 선수는 유경태 수렁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김신영 선수는 개인전적 2승 3패가 됐습니다. 네, 1라운드 이후에 김신영 선수도 오랜만에 맛보는 승리인데요. 역시 충남 SG골프는 강합니다. 3주 전인 김신영 선수가 1대0으로 앞서 나가게 해주면서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자, 이제는 장고대국으로 가볼 텐데요. 루이나이웨이 선수와 오유진 선수의 대결 잠시 후에 보내드립니다. 허서연 선수 신고식이 참 빡빡합니다. 아직 연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부안곰소소금 입장에서는 오유진 선수가 오늘도 힘을 내줘야 될까요? 하지만 루이나이웨이 선수 만만치 않습니다. 네, 이제 재미있는 구도로 짜여지게 되었는데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최정 선수와 후지사 리나 선수의 이 3국, 지금 대국을 기다리고 있는 이 선수들은 각각 한국과 일본의 1인자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대국은 중국의 2인자, 루이나이웨이 선수와 한국의 2인자, 오유진 선수의 대결이기 때문에 세계대회 뭐 준결승, 결승 정도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매치가 오늘 펼쳐지게 됩니다. 약간 느낌은 다른 2인자인 게 오유진 선수는 최정 선수를 좀 따라가고 있는 이제 동생 입장인 거고 루이나이웨이 선수는 이 1위권에서 맴놓은 게 지금 몇십 년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 루이나이웨이 선수가 한 1990년쯤부터 한 2010년까지 20년 정도는 세계 여자 바둑계 퀸이었죠. 네. 뭐 한국에서 활동을 할 때도 여자 기전은 모두 다 휩쓸었던 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오유진 선수가 둘 차례인데 백이 끊어간 것 같죠? 지금 방금 전에 오유진 선수가 중앙 쪽으로 늘었는데요. 그 전의 수순을 보면 강하게 루이나이웨이 선수가 흑도를 끊어갔습니다. 여기를 두니까 붙이고 그다음에 두 번을 덧치받았습니다. 여기를 두고 여기를 두고 다 살려놓고 이러고 지금 끊어갔던 장면이었거든요. 직선으로 갑니다. 이 돌들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백의 수가 굉장히 실전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모양을 아랑곳하지 않고 강하게 지금 끊어가서 여기서부터 이제 제대로 된 첫 번째 전투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지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오유진 선수가 이 흑도를 이 바깥쪽으로 탈출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사는 것은 지금 호구를 쳐도 여기를 끊는 게 있고 받으면 늘어서 여기 한 집, 여기 한 집으로 사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흑은 바깥쪽으로 이 사이를 가르면서 나갈 수 있어야 삼과 동시에 백도를 좀 괴롭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지금 오유진 선수가 추격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가르고 나간다면 이수나 혹은 한 칸 우측 이수 덜 가는 걸로요? 네, 이 두 가지 정도가 일감으로 떠오릅니다. 상변을 제외한 다른 집 모양은 어떨까요? 글쎄요, 뭐 한쪽이 집이 크게 많다거나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얼추 균형이 맞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지금의 전투가 중요합니다.
우유진 선수가 한동안 슬럼프였습니다. 여자 등리그에서의 그 1, 2라운드 2연패뿐만이 아니라 지난해 말부터 5연패를 당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5연패를 끊고 나서 최근에 5연승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김채영 선수가 워낙 잘 나가고 있고 또 뭐 조혜연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성적들이 좋지 않습니까? 네. 우유진 선수도 본인이 오랫동안 지키고 있던 여자 랭킹 2위의 자리가 지금은 뒤에서 맹추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은 그런 랭킹 면에서는 조급함이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점수가 조금 3, 4위와 좁혀진 건가요? 네,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우유진 선수의 남녀 통합 랭킹이 한 100위, 한 105위쯤에서 한 115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요. 현재 114위입니다. 최정 선수의 뒤를 이어서 가장 높은 여자 랭킹을 갖추고 있는데 다른 선수들이 한 140위대까지는 지금 추격을 한 상황이에요. 그전에는 한참 더 뒤에 있었습니다. 네. 우유진 선수가 떨어졌다기보다는 좀 정체되어 있고 김채영 선수가 바짝 뒤쫓고 있는데요. 이 랭킹이 세계대회 나가는 것에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유진 선수도 조금 조바심이 날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대회 시드권에 있어서는 2위 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랭킹으로는 보통 두 자리가 주어지거든요. 그 외에 이제 뭐 국가대표 시드권이 있고 또 선발전이, 랭킹 상위자들의 선발전이 있는데 자동으로 승격이, 출전이 되는 것은 여자 랭킹 2위까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2위 자리가 아주 치열합니다. 뭐 황룡사배, 천태삼배, 우칭위엔배, 네. 국룡삼배 모두 2위까지 주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도 그렇게 해서 많이 출전을 했고 또 좋은 성적도 거둔 바 있고요. 우유진 선수가 이제는 점점 더 판수가 많아지겠지만 최정 선수가 23판을 소화한 것에 비해 우유진 선수는 13판을 뒀습니다. 네, 판수가 조금 적은데요. 우유진 선수도 지난해에는 최정 선수와 거의 대등하게 오히려 판수는 더 많았던 그렇죠. 그 기억이 있는데요. 네. 앞으로 점점 바빠질 선수이고요. 최정 선수와 함께 쌍두마차로 한국 여자 바둑계를 최근 몇 년간 이끌고 있는 선수입니다. 최근에 비록 속기 전에 예선전이긴 했지만 이 상위 랭커 조한승 구단을 꺾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한승 구단이 그 비슷한 기간에 우유진 선수에게 패하고 랭킹 1위 박정환 구단을 꺾었어요. 그래서 의적 소리를 듣고 있는데요. 놀리는 거잖아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에게 약탈을 해서 이제 자신보다 랭킹이 낮은 그런 기사들에게 네. 나눠주는. 일단 우유진 선수가 조한승 구단을 잡았다는 건 뭐 물론 그 다음 판에 이제 예선에서 탈락을 하긴 했지만 랭킹 면에서는 좀 좋은 점수를 얻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예선전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아주 드라마틱한 점수를 얻기는 힘듭니다. 지금 한국의 기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조금씩 이제 바뀔 예정인데요. 현재로서는 12단계로 나뉘어 있거든요. 네. 예선전이 본선보다 가중치가 낮고 기전의 어떤 그 규모에 따라서 등급이 나뉘는데 그 우유진 선수가 이겼던 기전은 3등급 기전이기 때문에 거기다 예선이기 때문에 가중치가 가장 낮은 쪽에 속하는 기전이라서 네. 뭐 그렇게 점수가 많이 오르진 않을 겁니다. 자, 우유진 선수는 좀 덜 갔어요. 네. 안전하게 갑니다. 한 칸 뛰는 선택을 했고 앞서 이제 이수와 이수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더 단단하게 탈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가 지금까지 세 번의 만남이 있었고 우유진 선수가 2승 1패로 앞서고 있는데요. 그중에 마지막 대결이었던 2016년 11월에 있었던 국룡산 명성배 8강전에서의 대국은 우유진 선수의 반집승이었는데 그 대결을 잊을 수 없는 것이 결국은 그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반집승이 몇 번 나왔는지 몰라요? 네, 맞습니다. 결국 결승에서 이제 네. 왕천싱 선수를 누르면서 우승까지 했던 그 개인전 세계대회 개인전 첫 우승을 일궈냈던 그 시합에서 가장 고전을 했던 바둑 중에 하나가 루이 나이웨이 선수와의 8강전이었기 때문에 그 잊을 수 없는 한 판의 기억을
계속 가져갈 수 있을지. 506일 때 얘기네요. 그때 오진 선수가 우승을 하고 나서 별명이 이제 동료 기사들 사이에 506이 됐었었는데요. 보통 이제 국수 타이틀을 차지하면은 네. 뒤에 국수가 붙고요. 네. 명인을 차지하면 명인. 뭐 유창혁 구단이 예전에 왕위전을 우승했을 때는 유왕이라고 불리었고요.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506이라는 거죠. 네. 자, 루이나이웨이 구단. 어차피 봉쇄가 안 되니까 진리를 챙기면서 같이 나가자고 합니다. 네. 지금 흑에게 이쪽 미는 행마를 강요를 해서 자연스럽게 백의 행마를 찾아가려는 그런 생각이고요. 어차피 봉쇄가 안 됐던 상황이라면 이런 식으로 자신의 형태를 구축을 하면서 단단하게 행마를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거의 살아있는 형태이긴 하지만 백이 먼저 이면 끊어지는 것이 있고 아직 안에서 완벽하게 두 집을 내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좀 이쪽을 가일수를 하고 싶어요. 지금은 바깥쪽으로 좋은 자세로 빠져나가면 나가는 게 좋고요.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차라리 이쪽을 두고 이렇게 단수를 쳐서 계속 백이 돌을 살리면 이제 선수로 흑돌이 살아있죠. 아, 완생이 됩니다. 이쪽에 한 집과 이쪽 한 집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는 뭐 나갈 필요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행마, 그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밀고 나서 다시 되돌아가야 된다면 교환이 좋지는 않은 거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 이쪽을 둔다면 아까에 비해서는 이 세 점을 좀 백도 가볍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이런 장면에서 백이 안 받았을 때에는 흑이 여기를 따낸다고 봤을 때 이수와 이수는 흑이 아깝죠. 네. 그래서 이제 둔다면 먼저 두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우유진 선수가 좀 더 중앙 쪽으로 탈출하는 행마를 선택을 했습니다. 루이나이웨이 선수가 이쪽을 강하게 끊어가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 선택이 좋은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흑도 여기를 한 칸 띄는 수가 워낙 좋은 자리라서 지금 백돌이 완벽하게 못 살아있는 상황에서 이 자리를 맞는다면 루이나이웨이 선수도 좀 행마가 거북하거든요. 예측했던 곳보다는 한 칸 좌측으로 행마를 했습니다. 나중에 좌변을 막았을 때 모양은 좋아지겠는데요. 여기를 호구치는 자세일 때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백이 좀 더 이쪽이 좋은 자세인데요. 반대로 흑이 여기를 갖다 붙여서 백의 모양을 무너뜨리거나 했을 때는 모양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기본이 되는 행마는 사실 이 형태에서는 이수보다는 한 칸 우측입니다. 네. 지금은 흑이 여기 한 칸 뛰는 것 일단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여기를 백이 막아도 앞서 말씀드린 수법으로 흑은 이제 살리면 되고 막는 수 자체가 흑이 여기 붙이는 수가 있다면 뭐 그렇게 급소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를 봉쇄를 해서 이 백도를 공격할 여지를 남겨두는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오유진 선수가 지금 부안 곰소소금의 가장 나이가 많은 언니 뻘이 됐는데요. 평소에는 이 허서연 선수나 김민정 선수에게 좀 조언을 아무래도 많이 해줄 텐데 네. 좀 어떤 얘기를 자주 할지 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뭐 경험이 워낙 많은 선수이니까 네. 특히 이제 팀이 이렇게 힘든 시기에는 그런 경험 많은 선수들의 조언이 큰 힘이 되고요. 의지가 되죠. 오유진 선수도 본인이 맏언니가 되는 팀은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초보일 수는 있지만 네. 뭐 의진 선수 성격 자체가 이제 동생들과 잘 어울리고 누구와도 잘 어울리는 성격이라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을 것으로 추측은 됩니다. 서울 부각약품의 김채영 선수도 이제 그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잖아요. 본인이 맏언니라서 좀 놀라움을 표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권효진 감독이 이제 김채영 선수가 맏언니라서 좀 많은 도움을 준다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런 경험 많은 선수들이 특히 이번 시즌처럼 초단들이 갓 입단한 신예들이 대거 입성한 경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네. 상위 랭커들 중에서도 경험이 많은 선수들의 어떤 조언이 그냥 한국 여자 바둑계를 위해서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흙이 한 칸 중앙으로 가는 것이 일감이라고 하셨는데 강력한 수단은 찾아본다고 해도 딱히 없겠죠? 지금 흙이 이제 여기를 두는 것 아니면 네. 그냥 이쪽을 받는 것 정도가 떠오릅니다. 뭐 예를 든다면 이런 데 하나를 두고 나서 여기를 갖다 붙이고 이으면 이렇게 단수 치면서 살아서 이제 행마를 갖춰가는 이런 정도가 떠오릅니다. 다 붙일 거라면 먼저 붙이는 게 좀 더 묘미가 있겠네요. 지금은 이렇게 뒀을 때 여기를 이제 젖혀가는 자세가 나왔을 때에는 백이 끊지를 못하거든요. 끊으면 먹여치고 뒤에서 돌려서 네. 회돌이 축이 됩니다. 네. 축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것은 백이 안 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붙이고 만약에 백이 이제 호구 쳐서 이렇게 나가는 자세가 된다면 그때에는 여기 끊어둔 교환이 없어야 흙이 여기를 이었을 때 좀 더 백돌에 압박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먼저 붙이거나 여기를 한 칸 띄거나 두 가지가 일단은 떠오르는 행마입니다. 유진 선수가 시간 사용이 많았죠. 지금은 곧 초읽기에 몰리게 되었고요. 앞으로도 이 바둑은 만약 장기전이 된다면 한 150수 정도는 이끌어 가야 되는데 초읽기가 시작이 된다면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을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중국 여자 랭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위징 선수가 남녀 통합 랭킹 63위입니다. 그래서 뭐 한국에서의 최정 선수만큼이나 압도적으로 좀 높은 랭킹을 자랑을 하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루이 선수가 92, 왕천싱 선수가 98위입니다. 위징, 루이, 왕천싱, 리허 이 네 명의 선수가 1, 2, 3, 4위가 된 것은 꽤 오래됐어요. 네. 지금 중국에서 한창 활동 중인 그런 신예 기사들 쪽은 아직 랭킹 면으로는 많이 올라가진 않았나 보죠. 네, 지금 뭐 가오싱 선수가 6위이긴 한데요. 네. 그 외에 더 어린 뭐 루민치안 선수, 판양 선수 이쪽은 임치, 저우홍이 이런 선수들은 랭킹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중국 랭킹이 한국이랑 조금 다른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 한국은 기본 판수 50판을 어떻게 채우냐에 따라서 정말 드라마틱한 성적을 낸다면 랭킹 1위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중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입단하면 누구나가 다 초단이 되는 순간 기본 점수를 똑같이 부여한 다음에 네. 거기서 이길수록 이제 점수가 쌓이는 시스템이라서 처음 초단이 입단하고 나서 그 사람이 중국의 그 1인자 커제 구단의 실력을 갖췄다고 해도 실제로 랭킹 1위에 오르기까지는 몇 년이 걸립니다. 막막하네요. 그러고 보니 중국은 기사들도 많이 뽑고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여자 리그도 갑조와 을조로 나뉘잖아요. 네. 병조도 생긴다는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아직까지 병조는 이제 뭐 제가 네. 뭐 깊이 들은 적은 없고요. 보통 한국 여자 선수들이 용병으로 출전할 때는 을조를 많이 갔었죠. 네. 뭐 지난 시즌에는 두 명의 선수가 갑조에 참가를 했고 이번 시즌에도
갑조 리그에 이제 참가하는 선수들이 있긴 한데요. 보통 이제 갑조와 을조에 많이 참가를 했고, 그런데 중국 바둑 리그, 그러니까 남자 선수들이 주로 뛰는 중국 바둑 리그에서 이제 병조까지 있다 보니까 아마도 여자 중국 바둑 리그도 병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게 여자 갑조, 을조에 진출하는 선수들은 조금 더 중국 선수들과 만나거나 경기를 치르는 기회가 많겠습니다. 지난해 김채영 선수가 여자 갑조 리그를 뛰면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줬고 실제로 이제 굉장히 성적이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신감을 많이 얻은 모습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한국 여자 선수들이 중국 여자 갑조 리그에 참가를 하고 또 반대로 중국의 여자 인류 선수들이 이제 한국 여자 바둑 리그에 참가를 하고 하면서 뭐 이제는 세계 대회 같은 매치업이 굉장히 자주 성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빅매치는 뭐 남자들이 대부분 출전하는 중국 갑조 리그도 마찬가지겠고요. 개인적으로는 중국 갑조 리그에서의 그 주장전은 좀 한국 바둑 리그도 깊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실제로 뭐 그런 회의도 있었고 한데 아직까지는 시행은 안 되고 있는데 중국은 주장전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팀에서 가장 에이스로 불리는 선수들이 주장전에 출전을 하고 그래서 한국의 용병 선수들은 비싼 몸값으로 이제 중국에 가니까 대부분 주장전으로밖에 팀에서 쓰진 않습니다. 승점이 좀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주장전을 이겼을 때 그 가치가 한 판의 가치가 다른 판보다 높기 때문에 그 밀도 높은 한 판을 위해서 이제 주장전이라는 것이 치러지고요. 보통 이제 중국 랭킹 한 10위권까지는 주장전에 많이 참가를 하는데 한국의 탑 기사들이 가서 주장전을 치르니까 중국 갑조 리그가 열리는 날은 세계 대회 결승에서 볼 만한 빅매치가 최소한 세네 판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유진 선수가 거의 10분 정도를 썼는데요. 무난하게 중앙 쪽으로 진출을 했고 이번에는 루이나이웨이 선수 차례입니다. 역시 시간을 쓰고 있는데요. 설명해 주신 대로 어느 한쪽이 부러지는 전투는 아니기 때문에 길게 갈 가능성이 높고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하는 판입니다. 자, 이제는 속기 3국이 들어가겠습니다. 빅매치 한국의 1위, 일본의 1위가 만나게 됩니다. 잠시 후 2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